안녕하세요. 아나토미 앤 트레이닝 황상욱입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부터 이제 손목하고 손하고 이제 같이 나가려고 해요. 자, 손목 관절과 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손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뚱맞은 질문이죠. 손이 왜 있을까라는 의문은 보통 안 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손이란 게 왜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면 저희가 뭔가 어떤 걸 짚는 동작이나 아니면은 뭔가를 보는 동작이나 이런 동작이 필요한 뭔가 좀 효율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질문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제 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손의 존재 이유는 크게 한번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도구 사용이겠죠. 도구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짚고 뭔가를 던지고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위협을 탐지하고 조사하는 겁니다. 인스펙션이라고요. 갑자기 영어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인스펙션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트랙션입니다. 프로텍션이죠. 첫 번째입니다. 도구 사용이죠. 도구 사용. 저희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물론 그거에 대한 얘기는 많습니다. 왜냐면은 인류 진화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두 발로 걷게 되면서 앞손이 이제 남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이용하다 보니까 생기게 됐다. 아니면 혹은 또 뭔가 다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두 발로 서서 이제 뭔가를 한 게 아니고 나무를 이제 올라가는 동작에 있어서 손이 발달이 돼 있다. 이렇게 되게 썰이 많아요. 어쨌든 인간은 손을 이용해서 도구를 쓰게 됩니다. 도구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포지션이죠.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비롯한 나머지 손가락의 맞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오포지션 혹은 대립이라고 해요. 꼭 새끼손가락만 저희가 맞섬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유달리 새끼손가락을 간주하는 이유는요, 맞섬근 있죠. 맞섬근이 엄지랑 새끼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섬 작용을 얘기했을 때 이 새끼랑 엄지를 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와 새끼의 맞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서요. 근데 이게 진화론적으로 엄청난 변화예요. 침팬지들 같은 경우는요.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엄지 손가락이 자, 인간처럼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밖에 못 해요. 이 엄지 자체가 각도가 안 나와요. 맞섬을 하는 각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물건을 줄 때 이렇게 줘요. 엄지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물체를 이 손바닥에 대고 잡고 이 엄지가 나머지 손가락을 이렇게 쥐었을 때 가장 단단하게 쥘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립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럴 때 가장 강력한 그립을 쥘 수 있죠. 인간이 침팬치랑 가장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포지션, 즉 이 엄지의 각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엄지가 변했을까요? 왜 변화가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까 제가 여러 썰을 말씀드렸지만 가장 신빙성 있고 제가 이해했을 때 가장 그렇네, 좀 말이 될 듯한 그런 가설은 바로 던짐입니다. 던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변 위협이 있죠. 인류는 상당히 좀 약한 동물이에요. 동물의 어떤 싸움 레벨을 치면은 인류는 이제 주변 위협에 맞서서 무언가를 잡고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돌멩이 같은 것도 던지고 창도 던지겠죠. 그런 식으로 도구를 이용해서 뭔가 주변의 사물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때 던지기랑 이 오포지션이 무슨 상관이냐면요, 뭔가를 던지기 위해서는요, 어떤 물체를 잡아야 돼요. 잡아야겠죠. 근데 이때 어포지션이 안 일어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체가 주먹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손바닥 안에. 근데 어포지션이 안 되면은 이렇게 안 되면은 던지려고 했을 때 이 물체가 손바닥 밖에 금방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엄지의 각도가 던지기를 하면서 뭔가를 돌멩이를 던지거나 아니면 주변에 창을 던지거나 하여튼 주변의 위협에 맞서서 뭔가를 던지는 동작을 하게 됨으로써
이 엄지손가락의 각도가 이런 식으로 닫혀지게 됐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립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 좀 뭐 이런 오포지션이 나타나게 되고, 이 오포지션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좀 섬세한 어떤 이런 그립들, 핀치 그립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하나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요, 던지기 아까 말씀드렸죠. 클러빙이 뭐냐면요, 클럽이 그 클럽이 아니에요. 이태원 나쁜 놈들. 클럽이 몽둥이집니다. 몽둥이. 이 몽둥이 갖다가 때릴 사람들 뭐 이렇게 치려고 하잖아요. 그럼 몽둥이가 이 제 그립 안에 계속 있어야겠죠. 같은 맥락입니다. 스로잉이랑 클러빙이랑 뭔가를 타격하는 동작에 있어서 물체를 꽉 쥐고 타격을 해야 되니까 이 그립, 엄지손가락의 위치가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싸줘야만 이 몽둥이가 제 손 안에 있을 수 있겠죠.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들 하나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스로잉, 뭔가를 던질 때 이제 그립이 발달하게 되잖아요. 이거에서 어포지션이 발달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스로잉에서 좀 뭐가 일어나죠? 뭐가 필요해요? 선생님들 생각하셔야 될게 스로잉에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게 바로 숄더입니다. 숄더. 저희가 이걸 잡고 이렇게 던지지 못하죠. 티라노사우루스도 아니고, 그렇죠? 이걸 잡고 뭔가를 던지기 위해서는 어깨가 투석기처럼 쭉 크게 원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숄더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립의 힘이 이걸 제가 못 쪄요. 잘. 네? 잘 못 쪄요. 그래서 좀만 던지려고 해도 금방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체는 어떤 보상작용을 할까요? 숄더를 쓸 겁니다. 숄더. 이걸 자꾸 던지려고 했을 때 금방 이게 빠져버리니까 어깨 근육을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돼서 빨리 던지려고 할 겁니다. 그립이 떨어지게 되면 숄더의 액티베이션이 활성화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어깨 가동 범위 한번 움직여 보실게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가죠. 여기는 여기까지 가요. 자, 다시 한번 여긴 여기 좀 제한되죠. 여긴 잘 가고, 자, 어깨 가동 범위 좀 제한되어 있어요. 제 왼쪽.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주먹을 졌다 폈다 할 거예요. 다시 좀 더 가요? 가죠? 그립이 숄더와 무조건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립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집으려고 손을 뻗고 잡았을 때 이미 어깨에서는 액티베이션이 일어나줘야 돼요. 나중에 또 설명 드릴게요, 이건.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 그립, 그립과 숄더, 숄더는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발달학적으로도 그렇고요. 무언가를 던지기 위해서는 잡는 것과 숄더의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이런 펑션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